수 선수들 역시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더 분위기를 좀 업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르시아에게 첫 패스 뜹니다. 가르시아의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외곽 슛을 던지다 보면 흥미는 떨어지고 본인이 잘하던 걸 다시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최현민 1쿼터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에런 맥기에게 맥기의 패스 최현민 다시 충전하고 들어왔군요. 하지만 최현민 선수의 몸 타고 가면서 터치아웃. 지금은 수비 김동훈 선수의 노련함이 돋보이면서 터치아웃 잘 시켰죠. 네. 최현민 선수 오늘 바깥쪽 안쪽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전반전 2쿼터. 이제 가르시아가 지치면서 안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재현의 석점! 임재현 석점! 석점 두 개 터뜨립니다. 임재현! 그렇습니다. 오리온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임재현 선수가 역시 고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 따라갈 희망이 보이네요. 네. 점수가 더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임재현 선수의 과감한 석점 다시 추격하는 오리온스. 를 넘어선 깨끗한 석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역 방어에는 양쪽 코너가 또 약점인데 이걸 잘 오리온스는 노렸어요. 타면 책백이지. 괜찮아. 저기 공격을 박스에 박스 알아? 왜? 어 박스인데 컴미가 나로 잡아줘야 돼. 박스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반대까지 여기 안 되면 어차피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까지 가주라고. 박스 끝까지 해주라고. 끝까지 시간 보고 나서 어차피 시간 계속 가니까 수비할 때 정우재는 또 리반하고 골 먹고 간에 빨리 또 가지 나간다는 생각을 하라고. 자 지금 역시 그 3점을 하나 얻어 맞았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수비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로테이션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자 공격에서는 박스라는 어떤 그 패턴 플레이를 주문을 하고 있네요. 네. 오, 안양 KGC가 사실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평균 72득점으로 전체 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48점을 득점하고 있고요. 자, 벌써 한 70% 정도를 육박을 했어요, 벌써요. 오리온스도 41득점을 현재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온스는 득점은 헤드권 다 해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비에서 상대를 압박을 해야만 더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이원대의 바운스 패스. 맥기가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전성현의 석점. 전성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맥기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대편에서 최현민 득점. 마스컷. 자 지금 이승현과 김동호 가르시아가 있는 골밑. 맥기와 최현민만이 있는 골밑인데요. 최현민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맥기의 어떤 리바운드 골밑슈 여기에 최현민까지 어떻게 보면 신장의 어떤 우위보다는 잡고자 하는 열정과 정말 적극성이 지금 바스켓 형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자, 아쉬워하는 가르시아 선수이긴 합니다만 김동욱 선수가 최현민 선수 움직임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오리온스 선수로서는 조금 그 리바운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전 활약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벌써 15득점, 16득점째 하고 있습니다. 51대 41, 다시 10점 차입니다.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가르시아, 다시 돌면서 가르시아의 골밑 안 들어갔습니다만 잘 툽니다. 자, 오늘 스핀볼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면 슛 아니면 수비가 앞에 막으면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로 왼쪽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요.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캐디스로서는 이동룡 감독 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헬프가 좀 빨리 와야 된다 이런 로테이션 수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비가 안 되고 또 가레아시아는 이런 그 공격법을 잘 활용을 하고 있네요. 잘 들고 성공합니다. 아마 트로이 길렌 워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처음 보여준 어떤 의욕에 대해서 트리스 감독이 별로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가르쳐! 트랜드덕! 시원하네요. 그렇죠. 가르시아 엄청납니다. 그렇죠. 가르시아의 어떤 가치, 또 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원 네그라 돌아서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머저비터 노려보는데요. 자, 오늘 가르시아 선수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도 의욕은 넘치는데요. 자, 일단은 안양 캐디스로서는 마지막에 바스카운트 또 덩크슛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경기를 기동력과 함께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 리바운드, 굳은 일, 특히 최민 선수의 맹활약 이런 것들이 전반전에 51득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득점이 나왔는데요. 51-44 점수는 7점 차이로 안양 KGC가 전반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석점 슛도 좋았고 또 안쪽에서의 최현민 선수의 활약 뭐 내외가 가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국민 선수가 주요 활약을 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김세희 아나운서가 안양 KGC의 이동남 감독 대행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KGC의 이동남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 KGC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외곽의 활약 대단하네요. 네, 오리온스가 좀 뭐 어떤 뭐 존 디펜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한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뭐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던지라는 질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전반전에서 이 최현민 선수 이 골 밑에서의 활약도 상당히 좋거든요. 참 예뻐 보이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선수들이 지금 활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최현민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나 뭐 그런 부진 일을 많이 해준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반전에는 또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비를 끝까지 잘해놓고 뭐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한 개 뺏길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또 어떤 뭐 속공 상황에서도 좀 찬스를 못 쏘는 것 같고요. 좀 머뭇머뭇거리는 좀 그런 선수들 몇 명 있어서 그 지적할 생각입니다. 네, 후반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남 감독 만나봤습니다. 51-44 KGC도 많은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오리온스도 많은 득점을 하면서 51-44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한국 투자 뱅키스 플러스 더 놀라운 건 CC를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 골프 존 비전 플러스 이건 특급 디테일이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 코란도 씨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달려보세요. Leisure Utility Vehicle. I love Corando C.
What would an economist like yourself consider your most valuable asset? Well, my house and my car, just like anyone else. Your home has gone up. A little. How about the value of your car? Well, a car's value will... Well, what's the point of buying when the value isn't even going up? Now, you're an economist, right? 자동차 이제는 리스의 시대. Bye bye. Hello, lease. 현대자동차 K-Leas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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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라운 건 CC를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 골프 존 비전 Plus. 이건 특급 디테일이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 코란도 씨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달려보세요. Leisure utility vehicle. I love Corando C.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우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양 오리온스와 안양 KGC의 경기에 51대 44로 안양 KGC가 전반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롤을 들으면서 농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점수도 많이 나니까 오늘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관용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뭐 산타복을 입은 뭐 일단은 분들도 많고 네. 득점도 많이 나오고 정말 흥미진진한 좋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 팀의 수비에 어떤 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이 오늘 큰 실책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뭐 실책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양 팀의 어떤 빠른 기동력 그다음에 어떤 외곽슛도 잘 지금 3점슛 양 팀 모두 50%가 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득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리온스는 길러너트 대신 가라시아 선수가 나오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승윤 선수라든지 임재현 하지만 지금 국내 선수가 5명밖에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안양 KGC 같은 경우는 물론 수비력도 좋지만 역시 그 최현민 선수의 16득점에 4리바운드 굉장히 그 선두로 해서 외국인 선수보다는 국내 선수들이 어떤 그 안방 역할 주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양 KGC가 올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 51대 44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KGC가 앞서가는데요. 2점슛 11개 들어가면서 48%. 석점슛이 KGC가 무려 50% 6개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KGC가 50% 또 고양 오리온스는 지금 67% 오히려 높지만 사실 그 분위기나 질적으로 보면 그 안양 KGC가 굉장히 좀 흐름상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 부분에서 압도했을 때의 팀의 어떤 미친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 오늘 리바운드 팀 리바운드까지 합하면 23대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스로서는 역시 리바운드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KGC가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초반은 이승현 선수의 석점 후방으로 이승현 선수가 오늘도 1쿼터의 활약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초반의 활약 뭐 지난 동두전이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좀 외곽 쪽에서 양희종 선수의 석점슛 파울로 자유투 6개. 그렇죠. 일단 오리온스 수비 로테이션이 안 됐다고 보여주고 그런 수비의 틈을 타서 최민 선수가 좌중간, 우중간에서 연속 두 개가 시발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석점 두 개 포함해서 전반전 16득점에 리바운드도 4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바스켓 카운트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 가르시아 선수가 2쿼터에도 자리를 지켰는데요. 오늘 가르시아 선수가 전반전에 16분 20초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분 20초를 뛰면서 19득점. 아마 본인 1쿼터 최다 득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만큼 가르시아 나도 있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메가포에서 오늘 뒤지지 않고 있는
안양 KG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병희 선수 두 개의 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양 KGC는 선수 전원 12명 엔트리 중에 지금 9명이 득점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정말 굉장한 어떤 그 교체와 또 자기 역할, 이 맥규와 또 리언 윌리엄스는 정말 욕심내지 않고 득점과 리바운드 또 어시스트까지요. 굉장히 그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가르시아 선수가 KBL 개인 최다 득점의 타이 기록을 현재 세우고 있고요. 아마 후반전에 이 기록은 깨질 것 같고 단지 아쉬운 점은 가르시아 선수의 개인 파울이 4개라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길레네트 선수의 카드를 언제 쓸 것인지.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그 슈슨 감독이 길레네트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사실 조금 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언제 어떻게 회복이 돼서 경기에 투입될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51대 44로 점수는 7점 차이로 안양 KG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3쿼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안양 체육관입니다.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 골프 존 비전 플러스, 이건 특급 디테일이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 코란도 씨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달려보세요. Leisure Utility Vehicle, I love Corando Sea. 길을 걸어왔다면 이것은 그를 위한 차다. All new Cadillac CTS. 지금 은행에서 한국 투자 뱅키스. Larry King Show. What would an economist like yourself consider your most valuable asset? Well, my house and my car, just like anyone else. Your home has gone up. A little. How about the value of your car? Well, a car's value will... Well, what's the point of buying when the value isn't even going up? Now, you're an economist, right? 자동차, 이제는 리스의 시대. Bye-bye. Hello, lease. 기아 자동차 K-니스.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오리온스 안양 KGC 이제 후반전 3쿼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51대 44 KGC가 앞서가고 있고요. 1, 2쿼터 모두 양팀이 20점 이상의 많은 득점을 득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득점 뭐 3위와 9위 팀 득점력을 같은 팀과 수비가 센 그런 팀인데 득점 5-5를 보면 지금 최혜민이 16점, 맥기 8점, 또 김명현, 김윤태가 각각 6점, 5점, 4점인데요. 굉장히 그 이상적인 득점을 들어가 볼 수 있죠. 네. 가르시아 19득점으로 전반전에서는 올 시즌 가장 많은 본인의 기록을 세워가고 있고요. 길렌 워터 선수가 이제 가르시아 선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길렌 워터 선수 오늘 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약간의 그 부상이 좀 있게 되는데요. 허벅지 쪽에 좀 부상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허벅지 쪽에 부상이 있다고는 지금 제가 들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허벅지 부상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것도 네. 초반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말이죠. 예, 일단은 뭐 경기를 뛰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KGC 하고 들어가면서 돌면서 스윙. 그러나 여기서 한호빈 선수의 몸 맞고 터치아웃. 자, 일단 가르시아 선수가 파울 4개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 뭐 지금 200%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체력적인 부담 또 파울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지금 오리온스가 가르시아 선수가 풀 수 있을지 또 메꿔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온 윌리엄스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르시아 선수가 지금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수비의 약간 맹점인데요. 네. 도움 수비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죠. 임재현 들어가다가 임재현의 패스 좋았습니다. 가르시아 짧았네요. 윌리엄스가 잡았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최현민 그리고 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는 안양 KGC 양의조에게 패스 뛰어들어가는 윌리엄스에게 커밍 플레이 성공. 좋았어요. 김윤태가 순간적인 미스매치를 잘 봐줬고 여기에 또 윌리엄스의 커팅 플레이까지 말이죠. 2, 1, 2쿼터의 분위기를 KGC는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네. 55대 44. 찰스 가르시아. 외곽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성큼 들어가면서 골밑까지 잘 내줬네요. 오픈되면서 임재현. 오! 임재현. 오늘 석점 3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시아 선수의 돌파 좋았고요. 여기서 또 빼지는 역할과 또 임재현의 또 마무리까지 말이죠. 이현 선수가 이 베테랑의 역할을 오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조의 바운스 패스. 윌리엄스 파울드에게 찰스 가르시아 도와줍니다. 장재석 뛰어들면서 커드 플레이 뚫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KGC의 장점인데요. 오리온스가 수비가 조금은 허술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파울드가 되면서 가르시아의 수비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1-1. 이번엔 돌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패스. 이승현의 페이크. 부딪히면서 석점 라인 던질 것 같습니다. 석점 꽂혔습니다. 자, 점점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자, 이러면 이제 볼 소유권이 어느 팀이 될지요. 오리온스가 되죠. 바이올레이션 되면서 오리온스의 공격권. 이것이 안 풀리는 팀에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깥쪽으로 패스. 이승현의 2득점 짧았습니다. 장재석이 두 쳐내면서 공유 리바운드. 왼쪽에서 좁혀 들어가는 임재현 파울입니다. 박찬희의 파울. 임지현 선수가 정규리그 개인 통산 4,600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역대 30번째 기록입니다. 임지현 선수도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선수고 뭐 정말 스타 플레이어로서 또 그 시즌을 많이 보냈었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자기 역할을 잘했다 몸 형태를 관리를 잘하는 그런 선수예요. 임재현 오른쪽 잡았습니다. 임재현의 패스 받아서 장재석 돕니다. 장재석의 백보드 맞추면서 예 미들레인지 슛 성공합니다. 그렇죠. 가르시아 선수 득점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이나 임재현 선수 득점 골고루 이제 퍼지면 좋겠죠. 윌리엄스 버섯 가로채기 임재현
임지현 들어가면서 페이크 올라갔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그 페이크에 양희종 선수가 속지 않고 잘 쳐냈군요. 그렇죠. 자, 본인이 던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터치아웃이 됐는데요. 일단 수비 성공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소득이 있었던 오리온스예요. 네. 순간적으로 윌리엄스의 공을 가로채기 성공하는 임재현. 한호빈 패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안혁현지씨 빠르게 박찬희 호흡 패스 점프하면서 바로 넣었습니다. 윌리엄스. 자, 박찬희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속공 상황이 나왔고 잘 그 윌리엄스 선수 달려줬죠. 점수를 10점 차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안쪽에 이승현이 들어갔습니다만 가르시아 1대1 돌면서 점프까지 슛 동작까지 연결하는 찰스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선수의 역할 계속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KGC에서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안 되면 왼쪽으로 무조건 도는 100%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조금 그 개인의 개성 좋아하는 스타일을 조금은 미리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오늘 길레모터 선수가 그 동부전에서 당한 허벅지 부상 그 초반에 한번 뛰어봤는데 추이승 감독이 딱 봐서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뛰는 걸음이라든지 초반에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예.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길레모터 선수가 이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가르치기 바로 임재현! 임재현 소공! 3호대 임재현의 활약 놀랐습니다. 그렇죠. 임재현 선수의 또 스틸 두 개 지금 2득점까지 아, 임재현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오리온스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말이죠. 중요한 스틸 두 개와 득점까지 역시 베테랑답네요. 임재현 선수 3쿼터에 좁혀가는 스틸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임재현 선수는 13득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59대 53, 점수는 6점 차. 추격하는 고향 오리온스. 그리고 지금 제가 4개니까 가르시아가 4개니까 트레보지 잡고 있다가 지금 스페이싱을 다 벌렸는데 반대에서 스크린 할 필요 없이 벌렸다가 C컷이나 컷 한 명만 해야지. 얘 여기 있으면 얘 컷하고 얘 벌려주고 밑에 있으면 얘 들어가고 얘 벌려주고 스크린 여기 한다는 거는 좁혀지잖아 지금. 간격이 좁혀지면 쟤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스페이싱 넓히고 자유도 주고 바로 사라지 말고 어느 정도 짬은 봐야지. 얘가 바로 지금 우리 12처럼 가잖아 지금. 손질 조심해 손질. 키핑 잘해야 돼. 쟤는 손질이 좋으니까 얘기했잖아 미팅 때. 키핑이 잘한다니까. 나오면 좀 기다렸으면 서가지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고. 그래서 야, 쟤네 어쩔 때 뭐 이게 넓어서 스크린 그런 척하다 요것도 날 수 있어. 찬스. 너무 스페이싱이 넓어가지고 수비 스페이싱이 넓으니까 요 찬스도 좀 보라고. 얘만 거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 봐봐. 얘가 여기 작업대서 한 다음에 붙으면 주면 되고 아니면 싸움 들어가면 자, 이동동 감독대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손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스틸, 순간적인 손놀림이 좋다라는 그 오리온스의 그 수비를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가르시아 선수가 파울이 4파울이기 때문에 역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경기가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어떤 커팅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네요. 네. 오늘 임재현 선수의 3쿼터에서의 활약은 3점 슛과 그리고 가로채기 스틸 두 개. 여기서는 본인이 마무리하게 되는 임재현. 그렇습니다. 임재현 선수의 이런 활약이 없었으면 10점 이상 확 벌어졌을 텐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가는 오리온스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임재현 선수가 하고 있어요. 네. 잡아냈습니다. 김윤태의 패스. 샷클럭 5초 남겨두고 윌리엄스. 윌리엄스의 3점. 윌리엄스 안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공격권은 오리온스. 오리온스가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하는 안양 KGC 강병현 투입됩니다. 이번대 선수도 같이 나오고요. 박찬희와 김윤태를 뺍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교체를 해서 역시 분위기가 좋은 KGC이기 때문에 가동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장재석 안쪽에 엉켜서 넘어집니다.
한호빈의 패스파서 이승현 오픈! 이승현의 슛! 정확합니다! 이승현! 그렇죠.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돌파 이후에 순간적인 공간을 이승현 선수가 잘 외곽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자, 이승현 선수도 오늘 활약 좋네요. 오늘 석점 3개를 터뜨리면서 경기를 이제 조금씩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9대 56 석점차. 강병현. 강병현도 날아갑니다. 강병현의 석점! 안 들어가고요. 루즈볼 잡아내는 장재석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무리한 슛이 나왔어요. 다시 돌아 나오는 임재현의 패스. 아, 임재현 선수 영리해요. 무리하지 않고 빠져나오죠. 이승현 볼 잡았습니다. 포스업 양의종이 막아보는데요. 역시 힘에서 이승현 선수 오늘도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 선수가 아주 탄탄해요. 역시 그 순간적인 어떤 그 파워와 힘은 이승현 선수가 역시 대학교 때부터 일관성이 있던 선수고요. 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임재현 선수의 수비 3점 이런 걸로 인해서 동료 이승현까지 펼쳤거든요. 분위기는 좀 오리온스가 위험합니다. 잡았어요. 다시 잡아내는 오리온스. 한호빈 스크린 걸어주고 가르시아 들어갑니다. 파워 들어가다가 패스 장계서 왼쪽 비어 있습니다. 임재현에게. 자, 임재현 두 명 사이 뚫고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얼굴을 감싸고 있는 강병현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자, 임재현 선수랑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인데 일부러 뭐 얼굴을 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패스아웃 됐는데 임재현 선수가 잘라 들어갔을 때 아, 예, 오른손으로 얼굴을 맞았네요. 안면에 강타가 됐습니다. 또한 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강병현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병현 선수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제 그 임재현 선수는 골 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의 어떤 그 원리가 반대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벤치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현. 요즘 강병현 선수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동란 감독 대행이 투입을 해서 뭔가 이제 강병현 선수의 효과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얼굴 이제 충격이 완화가 되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한호빈의 패스. 가르시아가 이승현에게. 이승현의 석점! 이승현의 석점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잡고 바로 얼른 패스! 양의종! 양의종의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아웃넘버에서 뛰어들어가는 이승현, 장재석에게 뜨지 못합니다. 아, 양윤 선수의 지금 미지시안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장재석이 외곽 쪽으로 찰스 가르시아 돌아섭니다. 자, 돌면서 계속 스핀무브 활용하면서 던져봅니다. 찰스 가르시아! 아, 가르시아 선수, 아, 정말 최고의 활약을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지러울 것 같아요. 가르시아 많이 돌아 너무 돌고도 너무 많이 돌죠. 네. 퍼스 막힙니다. 자, 그럼 윌리엄스 올라갑니다. 윌리엄스 터치아웃. 자, 이렇게 윌리엄스 선수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1, 2쿼터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패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 아, 순간적으로 조금 손에서 공이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저기 왼쪽 오른쪽 돌면서 득점 성공하는 찰스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선수가 스피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하지만 그 알면서도 못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스피드도 빠르고 스피드를 잘하고 있네요. 네. 김현 선수 얼굴에 충격을 입었고요. 회복 중입니다. 그렇죠. 윌리엄 선수를 빼는군요. 오늘 에런 맥기가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런 맥기 선수가 또 1쿼터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3쿼터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네. 자, 어느덧 이제 59대 58 1점까지 턱까지 추격을 하는 오리온스인데요. 네. 자, 윌리엄스도 오늘 가르시아가 예전의 가르시아가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이죠. 그렇죠. 지금 이 가르시아 선수가 벌써 21득점 자신의 최다 득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자, 오늘 가르시아 선수는 신이 났어요. 지쳐도 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파울이
어떻게 되느냐. 개파워 4개의 차스 가르시아 정면으로 펜트전 돌아서면서 아그라 미끄러지네요. 스텝이 엉켰습니다. 완벽하게 자리 싸움이라든지 위치는 좀 좋았는데 본인 스스로 좀 밸런스가 깨지고 말았네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요. 아깝습니다. 장재석. 에런 맥기에게 맥기의 중거리슛 안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리바운드. 자 지금 케니 씨는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가 3쿼터 팀이 지금 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쿼터보다는 미스매치가 되죠. 이승현 상라영상 석점 들어갑니다. 한호빈. 한호빈 선수가 단단히 쏘는 3점 슛인데 오늘 첫 3점 슛 성공시키고 있죠. 역전이에요. 역전됐습니다. 61대 59 석점으로 앞서가는 고양 오리온스. 정유량의 패스 안쪽으로 맥기에게 파우드에게 가르시아 커섭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맥기. 맥기의 가장 주특기인 골밀슈 예전에도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역시 가르시아 선수를 상대로 해서는 윌리엄스보다는 맥기가 조금 더 이제 터프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파울 4개의 가르시아에게는 에런 맥기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한호민 정면에서 크로스오버 좋았습니다. 한호민의 패스 골밑 안 들어가는 장재석입니다. 자, 빠른 공격 박찬희 들어가면서 박찬희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박찬희. 박찬희 선수의 속공에서의 어떤 능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하네요. 또 금세 골이 들어왔는데 마스크 카운트 장재석. 득점 인정이 되면서 잘 투를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KGC가 속공 성공 이후에 트랜지션 수비 전환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재석 선수에게 바스켓 카운트를 주고 마는데요. 네. 정말 양 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중간에 이제 생략된 것 같은 빠른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빨라요 양 팀 모두. 63대 63. 지금 이제 그 트랜지션 감독은 바스켓 카운트 지금 말고 조금 전에 골밑에서 파울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예민하죠. 지난 경기에서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허용한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지다가 이제 역전을 해야 되는 반대 입장이죠. 야, 지금 포스트로 어차피 공략을 해서 볼을 빼려고 하는 거니까 원카운에서 디가는 선수들이 더 피지컬하게 딕을 들어가. 어? 그 다음에 간다고 가지 말고 재석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로테이서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찰스는 언더바스켓에서 덕이라는 거 절대 주면 안 돼. 이거는 철저하게 잡아야 돼. 이거는 할 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이 힘 파울이 없으니까 볼에 대해서 조금 더 스틱해. 스틱. 그리고 네가 하이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가 로우에서 하는 게 나아. 제가 로우에서. 네. 그치? 그러면서 에이 차기 볼을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재세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너가 인사이드 들어가고 네. 차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라고. 이런데, 예, 이 포스트업, 롤로 빠지면 롤로 빠지고, 재석, 원 카운트 백픽, 유어터 무브 더 엘보, 예, 그래서 헬프 하면은 들어가면서 이거 잡아먹으려 돼. 역시 오리온스의 출신 감독은 이제 찰스 가르시아와 또 장재석, 또 이승현 이런 선수들의 어떤 로 하이 미들. 이런 그 삼각형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찰스 가르시아 선수가 파울 4개이기 때문에 어떤 더블틱하는 선수가 조금 그 피지컬하게 좀 더 강하게 이런 주문을 하고 있네요. 네. 시즌 본인의 최다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장재석의 추가 자유투입니다. 추가 자유 두 들어갔습니다. 64대 63으로 앞서가는 오리온스. 정면에서 이원대 에런 맥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기 패스 양희종 왼쪽으로 박찬희에게 가운데로 오그라 가로채기 다시 한번 가로채기 시도
파울을 선언하네요. 임재현. 아, 지금도 스트레칭 과정이었는데요. 임재현 선수 한번 볼까요? 손을 치면서 파울이 됐군요. 네, 지금은 손목을 쳤네요. 네. 하재필 선수의 손목이 이 공처럼 아주 탄탄한 모양이죠. 에런 맥기가 건네줍니다. 다시 파울. 한호빈 선수의 두 번째 파울. 64대 63, 3쿼터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오리온스가 1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맥기의 바운스 패스! 박찬이 안 들어갑니다! 헤드볼! 아, 잘 뛰어들어가고 잘 봐줬는데 아, 이거 좀, 좀 아까웠어요. 넣어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박찬희 선수. 아깝죠? 헤드볼 되면서 안양 KGC의 공격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맥기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이 아깝게 그리고 루즈볼 헬드볼 되면서 KGC의 공격권입니다. 정면에서 이원대 패스. 박찬이. 자, 박찬이가 만회를 하지 못하는군요. 이승현 잡아서 돌진합니다. 임재현 뛰어들어 장재석에게. 장재석의 레이업. 장재석 성공. 오리온스도 속공 빠른데요. 이원대 패스 인사이드. 하재필 안 들어갔습니다. 가지고는 가르시아 돌면서 가르시아 안 들어가네요. 급한 가르시아 가로채기. 아, 루즈볼 이승현 선수가 넘어지면서 자,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할 필요 없죠. 오리온스요. 자, 3쿼터에는요. 예. 지금 KGC의 그 1, 2쿼터의 그 KGC단 움직임이 전혀 살아나지 않으면서 지금 주도권은 완전히 지금 오리온스 쪽으로 지금 갔거든요. 한호빈 들어가면서 바운스 패스. 장재석 3쿼터 후반에 활약이 좋습니다. 장재석 안 들어가고 빠져나오네요. 한방 공격 리바운드 이승현. 가르시아 한 명 제치고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내리치는 에런 맥기. 자, 지금 오히려 지금 경기력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KC는 뭔가 선수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3쿼터에 뭔가 움직임이 다소 많이 지금 줄어든 네. 상황이고 반면 오리온스는 절친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든지 또 강한 수비에서 어떤 속공 거기에 이제 임재현 선수가 있었고 야, 지금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전반전에 10개 이상 졌는데 지금 많이 3쿼터에는 좀 하려는 적성이 보이네요. 네. 자, 오늘 가르시아 1단백이네요. 자, 3쿼터의 리바운드 개수가요. 예. 8대 4예요. 가르시아를 여러 명이 나와서 막는데 특히 외국인 선수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막고 있습니다. 1구는 실패 가르시아. 지금 한번 소리를 한번 고함을 한번 질러 보는데요.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길레마터 선수의 허벅지 부상으로 오늘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윌리엄스 최현민의 패스 가운데 양희종 터집니다. 양희종의 석점은 오늘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루즈볼 잡아냈습니다. 자, 1쿼터에 터졌던 3점 슛이 결과적으로는 리바운드라든지 기본적인 걸 안 하기 때문에 3점 슛까지 지금 터지진 않고 있어요. KGC는요. 이승현이 건네주고 자리 잡았습니다. 양희종을 밀고 버섯 밀려나면서 페이드어웨이 안드 파일럿 더크 실패. 가르시아 가르시아 선수 이번에 그 팔로업 덩크 높은 탄력을 이용했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좋은 장면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요. 지금 페이드어웨이 슛이었죠. 아, 좀 날라들어오면서의 어떤 덩크였는데 아, 이것이 그냥 안 들어가고 말았어요. 빠졌어요 가르시아. 원샷 플레이. 67대 63 점수는 넉 점차 뒤지고 있는 안양 KGC. 윌리엄스 스크린 걸어주고 들어갑니다. 박찬희의 패스 정면. 골밑 인사이드 더블 클러치. 골밑 득점 안 들어가는 최현민 선수네요. 2초 1초 마저 비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오리온스가 이 3쿼터에 말이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좋은 거였던 것은 리바운드의 어떤 압도 1, 2쿼터에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면서 어떤 임재현의 활약 이런 것들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67대 63 점수는 넉 점차 이번에는 고양 오리온스가 앞서갑니다. 승부의 쿼터 마지막 4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
뱅키스 지금 은행에서 한국 투자 뱅키스 오늘 부상을 당한 길랭 워터 그리고 강병현 선수의 상태 어떤지 김세희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길랭 워터 선수가 1쿼터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난 동부전에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했는데 본인의 의지로 1쿼터는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는 뛰지 않고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를 가르시아 선수가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잘 메워주고 있는데요. 또 강명현 선수 역시 3쿼터 때 오른쪽 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몸 얼음 찡긴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쿼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병현 선수 이제 큰 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길랭 워터 선수가 확실히 제가 그 놀라운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걸어 다닐 정도로 지금 허벅지 상태가 좋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 허벅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멍텅구리라고 하는 이 허벅지 잘못 맞으면 이게 몇 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이제 마지막 4쿼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오스의 공격입니다. 한호빈 외곽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페이크 좋았고요. 백보드 맞추면서 한호빈. 한호빈 선수도 간간히 경기 운영도 하면서 득점까지 말이죠.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네요. 이번에 연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 한호빈 선수. 그만큼 최수 감독이 원하는 것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 내리면서 오픈됐습니다. 양희정 던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패스. 왼쪽으로 박찬희에게. 자, 박찬희 들어가면서 양희종 석점 또 넘어지네요. 석점내에서 양희종 샷도 3개입니다. 자, 양희종 선수가 오늘 3포인트 파울만 지금 3번을 얻었는데요. 네. 자, 이 글쎄요. 지금 오리온 선수가 수비 잘 해놓고 자, 지금도 몸이 마지막에 또 부딪히거든요. 이런 건 조금 영리하게 수비할 필요가 있는데 오리온 선수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네. 양희종 선수가 오늘 석점슛 파울만 3개, 9개의 자유투를 던집니다. 백쿼터 맞춰서 자유투 2구 성공.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3쿼터에 그 좋았던 KGC의 석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좋았던 최현민 선수 3쿼터의 득점이었고 이렇다 할 3쿼터의 뚜렷한 특징이 1쿼터처럼 나오진 않았다는 게 KGC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빨리 다시 한번 1, 2쿼터의 어떤 그 분위기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안현 KG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성공했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양희종 이번에는 세 개 모두 성공하면서 양희종 출발 좋습니다. 4쿼터 69대 66 점수는 석점 차. 가르시아 3쿼터에 파울 없이 잘 버티고 있는 가르시아. 이제 마지막 4쿼터 자, 가르시아가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패스 이승현이 장재석에게. 자, 미스매치 되면서 가르시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이 그냥 바깥쪽으로 줬고요. 어려운 패스 이승현의 석점. 이승현. 이승현. 자, 지금의 움직임의 슛은 정말 또 뭐 정말 슈터 못지않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빠른 타임에 빠른 스텝. 이승현 선수가 정말 외곽 공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돌아서는 윌리엄스 세 명의 수비. 그래 파울을 파울폴이 나오나요? 어떤 선수가요? 자, 글쎄요. 자, 일단은 장재석 선수. 이번에는 장재석 선수에게 줍니다. 가르시아가 아니군요. 장재석 개인 파울 세 개째. 깜짝 놀라는 가르시아.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다음 보시죠. 자, 페이크 쳐갖고. 아, 장재석의 파울을 선언하는데요. 가르시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지금 다 섰어요. 윌리엄스의 자유투 1구 성공. 혹시 오리온스의 목표는
오늘 가르시아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기네트 선수가 오늘 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르시아 선수의 어떤 맹활약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두개 얇은 번성과는 리온 윌리엄스였습니다. 72대 68 가운데로 이승현 임재현이 정면으로 줍니다. 이승현 장재석이 들어가 보는데요. 가르시아 석점. 가르시아. 자, 가르시아 선수가 드디어 3점포 하나까지 터트려 주네요. 자, 이렇게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렇게 숨통을 터주면 나머지 선수까지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좋은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르시아가 이런 위험한 선수였었군요. 야, 25득점. 정말 최대 득점을 넘어서 정말 가르시아가 와. 지금 27득점이에요. 3쿼터까지 24점을 넣었습니다. 아, 27득점이네요. 네. 강병현 가르치기 시도했습니다만 그 전에 파울. 하지만 임재현 선수 오늘 정말 아까 이동남 감독대행이 이야기했듯이 손길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손질이 굉장히 좋은 손질이네요. 선수고요. 예. 예, 가드들이 보통 이제 이런 스틸은 손질이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임재현 선수예요. 잘투. 예. 아까 얼굴을 다치면서 3쿼터 자신의 그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강병현 선수입니다. 아니요, 4쿼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강병원 선수의 활약이 꼭 나와야겠죠.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면서 안양 KGC도 이제 70점에 올라섭니다. 지난 그 맞대결에서 59실점을 했을 때 안양 KGC가 승리를 했는데요. 반면에 92득점을 했을 때 오리온스의 그 석점이 터지면서 많은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3쿼터 초반에 안양 KGC가 조금 더 1쿼터의 어떤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실점을 줄이면서 좋은 어떤 발판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수비라든지 공수의 어떤 그런 경기력이 나오질 않으면서 2차전 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올라갈 때 아프고 해석이나 뭐 시간이 가면 들어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실점을 하다니 실점해서 세트에서 가더라도 얼리를 해줘. 그래서 와주고 킥 갈 때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크린 하면 뭐하니? 여기서 해줘야지. 있잖아. 치면 빠지고 어? 그리고 자, 지금 제일 문제가 뭐야? 포스트 디펜스지. 어?